근데 이게 펌프를 계속 하는데 앞에 막혀 있으니까 이 판막이 눌러지다가 찢어져요. 약해지거나 소리가 심하면은 이런 부분이 막혔거나 에어스톤이 막혔거나 그런 거 체크해 보시고, 구멍이 두 개라면은 하나만 쓰시게 되면 Y자간을 통해서 합쳐서 써주세요. 그러면은 애니멀로 TV. 안녕하세요, 애니멀로 TV 식구 여러분, 청포 수족관입니다.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. 손님분들 오셔가지고 아 이제 애니멀로 하차하셨나요? 애니멀로 잘리셨어요?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. 아무튼 그런 건 아니고요, DK님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제 영상을 어떤 걸 올릴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제를 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, 제가 좀 사정이 좋지 못해서 영상이 좀 많이 늦어지게 됐습니다.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.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 타란 에어펌프입니다. 에어펌프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고 관리를 잘 못하세요. 일단 말씀드리면, 기본적으로 이런 에어펌프들은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, 반영구적이라 보시면 되세요. 대부분의 에어펌프들의 원리가 어떤 식이냐면, 이렇게 자석으로 회전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펌핑을 계속해요. 펌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고무거든요. 고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고무가 경화되면서 이제 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소리도 심하게 진동이 나기도 하고요. 그런 것 때문에 에어펌프는 영구적인 게 아니고 반영구적이라고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거를 사용하실 때 이제 또 오래 쓰시면서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좀 소소한 것들인데, 그걸 좀 알려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요, 요 구멍이 두 개라 치면은 하나를 안 쓰면 다른 하나를 막아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한쪽만 쓰니까 열어두기가 시끄럽다라고 하시는데, 요거를 뜯어서 보면 안쪽에 공기를 밀어내는 부분이 양쪽 두 개입니다. 하나를 막을 경우에는 그 한쪽에 부하가 걸려요. 근데 이게 펌프를 계속 하는데 앞에 막혀 있으니까 이 판막이 눌러지다가 찢어져요. 한쪽을 뺐는데 공기가 약해요. 혹은 공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용하실 때 꼭 공기가 구멍이 두 개라면은 하나만 쓰시게 되면 Y자간을 통해서 합쳐서 써주세요. 그러면은 망가지는 일을 막으실 수 있고요. 이게 막히게 되면은 안에서 그 진동폭이 커지면서 소리도 심해지고 진동도 심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. 에어 조절 밸브를 여기 달아가지고 중간에 에어 조절을 해버리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출력은 100인데 나는 30에 에어가 필요해. 그러기 때문에 70을 잠궈버리시는 거죠. 그럼 똑같겠죠. 다 막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막아지는 것만큼의 저항이 생겨요. 그러면은 에어펌프 막이 또 찢어지겠죠. 에어펌프를 하나 구멍 하나짜리를 쓰시면서 두 개로 나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. 작은 수조 같은 경우는 출력이 높은 에어펌프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두 개로 나누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. 근데 보통 에어펌프를 사용하시는 게 뭐 콩돌도 있겠지만 대부분 스펀지 여과기거든요. 근데 이거 출력이 떨어지면 에어가 적게 들어가는 만큼 여과력이 떨어져요. 그러니까 여과가 100이 됐던 게 50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래요. 손님도 오셔가지고 고기가 자꾸 죽어요, 물에서 냄새가 나요, 혹은 물이 뿌옇게 돼서 여과가 잘 안 돼요, 에어펌프 힘이 너무 약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, 스펀지 여과를 쓴다고 생각하시면은 하나당 일부를 바로 물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거를 어중간한데 하나 사긴 애매한데 싶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두 개 세 개 막 나눠 쓰시는 분들 불이 잘 더러워진다 이렇게 하시면서,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에어펌프는 불화처럼 큰 용량이 아니고 보통 스펀지 하나에 물리게 딱 적당한 그 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를 꼭 하나당 하나 물려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하나를 두 개 나눴을 경우에 Y자간을 나눴는데 오른쪽으로 간 거는 많이 나오고 왼쪽으로 난 적게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Y자간이 불량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로 하나에 똑같은 힘을 똑같이 나갔지만 하나는 호수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, 하나는 수심이 더 깊을 수가 있어요. 그럼 어떤 말이냐면 힘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항이 걸리는 거죠. 저항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저항이 많이 걸리는 곳에는 공기가 진짜 뽀글뽀글 조금밖에 안 나오고, 상대적으로 반대쪽은 저항이 적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 구멍을 두 개로 나누실 거면 Y자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에어 조조 밸브를 꼭 사용하셔가지고 많이 나가는 쪽을 좀 조아주세요. 그러면은 사용하실 때 양도 조절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에어호스 길이를 너무 길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저항이 많이 걸리면 소리가 많이 나고 진동도 많이 생기고 수명도 단축된다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얘를 오래 쓰고
되게 조용하게 힘을 강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호수도 좀 짧은 게 유리합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호수는 최대한 여과기나 수질 가깝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짧게 해주시고요. 호수가 그리고 길어지면은 예상치 못하게 중간에 꺾여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시더라고요. 다른 전선이랑 눌러져가지고 꺾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. 이 호수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은 막 까맣게 변하고 누렇게 변하고 하거든요. 그게 안에 때가 낀 건데 저항이 생겨요, 조금씩. 그래서 이제 호수가 엄청 딱딱해지고 새카매지고 때가깼다 싶으면은 한 번씩 교체해주는 것도 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괜찮은 관리 방법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. 그 다음은 이제 에어펌프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 제품은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데요. 솜인데요. 요게 뭐냐면 먼지가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. 펌프를 할 때 솜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. 얘는 계속 빨아 당기고 싶은데 공기가 안 들어가는 거죠. 그러면 한방이 반대로 찢어지기도 하고요. 아니면 에어가 나가지 않습니다. 나가지 않다 보니까 못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바꿔주시면은 갑자기 세진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그냥 화장솜을 에어펌프 사이즈에 맞게 보면 모델마다 좀 다, 예, 형태나 크기가 다르거든요. 거기에 맞게 잘라가지고 교체해 주시면은 들어가가지고 보면 새카맣게 변해 있는 거 보시고 깜짝 놀라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.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. 그 다음 막히는 데가 이제 콩돌. 보여드릴랜데 없네. 콩돌이 보시면은 에 콩돌이 뭐가 막혀요 이러는데 콩돌 오래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한쪽에 먼지 같은 게 막 들어가다가 경화돼 가지고 아예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얘가 더 저항이 걸리겠죠. 그리고 요렇게 빼서 보면은 아래쪽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보시면 아세요?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을 잘게 쪼개서 작은 공기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게 작은 구멍들이 짜르락 펼쳐져 있거든요. 안쪽에 요 사이에도 까맣게 먼지가 이제 잘 차기 시작해요. 그래서 요게 가득 차버리면은 막혀가지고 에어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. 공기를 얇게 쪼개주는 부분 쪼개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작은 대롱 안에서 다 뿜어져 올라오므로 해서 그 출수되는 되는 부분에서 소리가 적게 일단 발생하고 출수량이 늘어나요. 그런 것 때문에 또 기술이죠. 에어펌프를 쓰시다가 약해지거나 소리가 심하면은 이런 부분이 막혔거나 에어스톤이 막혔거나 그런 거 체크해 보시고. 그리고 하나 또 있는데 스펀지 여과기 쓰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스펀지 세척을 잘 안 해주세요. 스펀지 세척을 잘 안 하시면은 거기가 막혀버리면 공기가 이렇게 안에서 도는 거예요. 물을 빨아당기지 못하니까 공기가 막 돌면서 공기가 퍽퍽 나간다고. 그런 건 어때요? 펌프의 문제는 아니고 이건 이제 스펀지 세척 꼭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정전이 되거나 갑자기 멈추거나 이럴 때 호수를 타고 이렇게 물이 역류해가지고 에어펌프 쪽으로 통해서 물이 막 빠져나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에어펌프 사용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수조 높이나 수조보다 높은 곳에 놓으시고 그게 안 되고 많이 멀게 하시거나 많이 아래쪽에 있다면은 꼭 역류 방지 설치해 주셔가지고 안전사고 예방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애니멀로우 TV